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크 페이셜을 포함한 커팅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 페이셜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딜레이드 어택, 그리고 한 개는 안티스 페이셜이라고 부르는데요. 방금 제가 친 것은 딜레이드 어택을 응용한 시크 페이셜이 되겠습니다. 자, 딜레이드 어택은요 박자를 뒤로 미룹니다. 그죠? 정박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죠? 박자가 뒤로 한 박 또는 4분의 1박 또는 2분의 1박이 뒤로 밀린다는 거죠. 그죠? 뒤로 밀려서 나오는 그런 리듬을 딜레이드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은 악보에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E7이 나옵니다. E7. 자, 코드는 E7으로 잡습니다. C7, 그죠? D7, E7. 그리고 1번 줄과 6번 줄은, 자, 손가락 1번으로 살짝 얹어가지고 음이 안 나죠, 그죠? 6번 만납니다. 5, 4, 3, 2만. 그죠? 나게끔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니까요. 자, 16분 음표가, 그죠? 16개가 나오는 16비트. 그죠? 그래. 자, 16비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리듬을, 그죠? 다운업, 다운업. 하나,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런 식으로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첫 번째 박을 보니까요. 첫 번째 한 박을 보니까 처음 나오는 게 16분 심표죠. 그래서 후를 내면 안 되겠죠. 심표니까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에 들어가지 않고 반박 요소로 16분 음표를 쉬어 들어가기 때문에 뒤로 밀린다는 거죠, 리듬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딜레이드 어택이라고 부르고요. 처음에는 심표기 때문에 헛피킹을 합니다. 헛피킹. 그 다음에 전 8분 음표가 나옵니다. 전 8분 음표는 2, 3, 4.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박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넷할때딱 음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나오는 박을 보게 되면 8분 음표 하나랑 16분 음표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한 묶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분 음표는요, 그죠? 한, 둘, 셋, 넷이 되겠죠.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그죠? 꼬표가 돼 있다는 말은 이제 블러싱을 하란 말인데, 코드를 이제 누르지 마시고 코드 위에서 손만 얹어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그죠? 이건 이제 뮤트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블러싱이라고 부르는데, 자, 한번더 보겠습니다. 8분 음표니까 치고 치고 피킹이죠.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박이랑 두 번째 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박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은 뭐, 그죠? 그냥 치면 됩니다. 네 번째 박은 글로싱으로 한, 둘, 셋, 넷이죠. 자, 다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마디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한 것처럼 각 그죠 박을 다네 그죠 16분 음표 4개가 한 묶음입니다. 그죠? 그한 묶음에 4개가 들어있습니다. 한마디에. 그래서 그한 묶음마다 따로따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박을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뿔예소하는 연습을, 뿔예소하는 연습을, 이렇게 습관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리듬을 보시게 되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16분 음표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다운업이죠, 그죠? 모든 16분 음표에다가 다운업, 다운업을 표시를 해둡니다. 표시를 해두신 다음에 쉼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허피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피킹 표시를 해두시고요. 8분 음표 같은 경우에도 첫 박은, 그죠? 첫 하나는 소리를 내겠지만, 그죠? 두 번째, 그죠? 두 번째는 허피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한 둘, 한 둘, 그죠? 이런 식으로 허피킹과 실피킹을 표시를 해둡니다. 표시를 해두시고 보시게 되면 훨씬 스트로크하기가 편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자 다운하고 업이 어떤 박에서 어떤 음표에서 다운을 할 것인가 업을 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결정하지 못하시게 되면 손이 꼬입니다. 계속 그죠? 그리고 연습을 할 때마다 바뀌겠죠. 어떤 박에서는 다운 쳤는데 한번더 연습할 때는 또 업을 치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다운업 뭐죠? 악보 밑에다가 다운업 표시를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허피킹과 실피킹을 구분을 해 놓으시게 되면 아 내가 이 박에서는 다운이구나, 이 박은 허피킹이구나, 이 박은 업이구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더 천천히 쳐 보겠습니다. 한, 두, 셋, 넷. 다시. 제가 쭉 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 손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손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 16분 그죠? 음표에 대한 박자 그리고 쉼표 그리고 8분 음표 또는 뭐 그죠? 여러 가지 길이를 달리하는 음표에 대해서 박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손이 계속 움직여 주셔야지만 박자를 까먹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죠? 박자를 자기가 채워가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 계속 흡피킹과 그죠? 실피킹을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계속 보기에는 계속 치시는 것처럼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주셔야지만 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